올해 경기 불황과 저유가 기조 속에 국내 산업 기상도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계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지난해 같은 실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최악의 2014년을 보냈던 GS칼텍스는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한해 매출액만 28조 3,300여억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8% 정도 줄어든 데 반해 당기 순이익은 9,7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재고 손실이 불가피했지만 정유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제 마진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LG화학과 여천 NCC 등 유화업계도 지난 한해 유가 하락만큼 에틀렌 등 생산 제품의 하락폭이 크지 않아 나름대로 선전한 한 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중동 석유화학 업계에 신규 투자가 주춤해지면서 올해도 수출 전망이 그다지 어둡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제품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지난해와 같은 수익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업체별로 기초 유분과 합성 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합성 원료와 고무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유가 하락 지속, 세계 경기 침체로 여수 국가산업단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제 마진폭 하락과 기업들의 영업이익, 매출액은 작년만큼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단 업체들은 연초부터 업체 간 합병과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밝은 전망을 제시하기도 힘든 국내외 상황이 석유화학 업계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